에피소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플레이어를 만났을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게 했잖아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주세요.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블리스를 만났을 때. 블리스를 만났을 때는 히트 값을 플러스 1, 1만큼 증가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구성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어디 있나요? 자, Q 날로 왔죠? 제가 조금 전에 소리 팝이라고 하는 사운드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있죠. 보다시피 이렇게 마실 때마다 힛 값이 땅땅땅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좀비가 하나만 있으니까 뭔가 게임이 재미가 없죠. 듀플리켓해서 좀비 2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다시 볼까요? 그리고 됐고, 둘만 해가지고도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면은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런데 방금 막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제로가 됐을 때는 게임이 끝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체인지 여기다 넣어줄까요? 좀비 1, 좀비 2. 여기보다는 백드롭에 넣어주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백드롭에다가 에너지 값이 제로가 되면은 게임이 제가 지는 것이고, 히트 값이 5가 되면, 3이 되면은 제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일단 암호 값은 5가 되든 6이 되든 뭐 8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컨트롤 포에버 들어가고, 그다음에 if 문장입니다. if 문장이 하나 더 들어야겠네. 두 개. 그래서 if operator equal입니다. equal 얘가 제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경우에요. 에너지가 제로가 되면은 브로드캐스트라는 거죠. 졌다. 그죠? 컨트롤 들어가서 브로드캐스트.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컨트롤이 아니라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붙여넣고 듀플리킷해서 밑에 넣고 에너지가 제로 혹은 히트값이 3. 그러니까 여기도 듀플리킷해서 그대로 넣을게요. 이번에는 베리어블에서 히트죠. 히트값이 3이 되거나, 3이 되든 4든 5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제로가 되면은 브로드캐스터 새로운 메시지를 루즈 증거예요. 루즈 하고, 그리고 메시지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럼 자 브로드캐스터 뉴 메시지 이번에는 윈윈 그리고 다시 예 떼내고 브로드캐스트 얘는 지워버릴게요. 딜리트 블락하고 다시 듀플리킷해서 새로운 뉴 메시지 로즈라 하겠습니다. 로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브로드캐스트 로즈를 받았을 때 혹은 윈을 받았을 때 화면을 전환하도록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전환하는 화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얘는 지우고 when I receive죠, 그죠? when I receive 컨트롤 들어와서 밑에 when I receive가 있나요? 아, when I receive는 이벤트 있죠. 이벤트에 when I receive lose 밑에 lose 하면은 백드롭을 바꿔줘야 되겠죠. 백드롭을 새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방식이 있어요. 백드롭을 듀플리킷해서 얘 이름을 lose 그리고 글자를 하나 넣어줄까요? 여기다가 lose 글자 색깔은 빨간색이 좋겠죠? 빨간색. 사이즈도 적당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로즈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듀플리킷해서 이번에는 윈이에요. 윈. 윈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죠. 파란색. 윈. 그런 다음에 코드 들어서 만약에 when I receive a lose. 그죠? 내가 lose라는 말을 들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바꿔주는 겁니다. look 들어가서 switch backdrop to lose. lose to가 아니라 lose죠. lose. 어디 갔나요? lose이고, 두 번째 백드랍은 이름을 제가 안 바꿔줬네요. 얘는 win으로 할게요. win. 그리고 마찬가지, when I 그대로 duplicate해서 이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좀 확장해서 볼까요? 만약에 win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백드랍을 윈으로 바꿔주도록 이렇게 해보죠. 그죠? 그러면 동작 제대로 하는지 볼까요? 처음에는 하이드를 시켜놔야 되긴.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의 화면, 초기 시작하는 화면입니다. 그때는 여기다가 스위치 백드랍 2,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죠. 백드랍 1. 그죠? 처음에 백드랍 1으로 시작해서 이겼을 때는 윈, 졌을 때는 루즈로 화면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플레이해 볼까요? 해서 다시 어디 나타나나요? 여기 있군요. 하고 둘, 그리고 히트 값3 하니까 윈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여전히 뭔가 동작하고 있어요? 동작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스톱 올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스위치 백드랍 투 루즈 하고 웨이트가 아니라 얘를 그대로 지워서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다시 스위치 백드랍 투 그냥 윈으로 하든가 윈으로 하거나 아니면 루즈로 하고 루즈 하고 그리고 얘는 윈 됐어요. 이렇게 둘로 바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스톱 올 해서 모든 동작을 멈추는 겁니다. 스톱 올 넣어주고 스탑 올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죠. 자, 코드 잘 보이시나요? 그런 다음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다시 금방 루즈 돼버렸습니다. 어쨌거나 루즈 하면서 다 멈췄어요. 다 멈췄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플레이어가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플레이어가 표시될 필요는 없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하나, 둘, 셋, 넷, 윈 했습니다. 윈 했는데 다른 것들은 좀비들이나 이런 것다 사라졌는데 얘가 안 사라졌어요. 그죠? 플레이어가 사라지게끔. 그리고 여기 있는 에너지나 히트나 암호, 얘 이러한 이 배리어블 표시되는 것도 다 사라지고 그냥 윈이라고만 글자만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여러분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